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원입니다. 이제는 뭐 코로나19 하면 지긋지긋하시죠. 그런데 올 겨울에는 이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된 이 독감 무료 백신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도 미리미리 대비하고 또 보험도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미리미리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전하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전하연 전문가님께서는요. 인생의 가장 큰 위험, 사망을 대비하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사실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또 반드시 대비가 필요한 일이죠. 나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어떤 게 있을지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전화연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 사망이라는 주제로 생생 라이프 팁 시간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이제 사망이라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가장 두려운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망에 대해서는 경제 주체, 가장의 경우에는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되는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망보험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지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망보장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뭐 질병 그리고 뭐 어떤 사고로 인한 사망 이런 것들만 좀 걱정을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좀 발췌를 해봤는데 하루에 63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걸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기저질환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코로나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물론 어느 정도 장례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례 비용 1,000만 원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다 이런 인과관계를 좀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은 이런 지원금마저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런 사망 보장에 대한 거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40대이신 분들은 필수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생 생애 주기를 한번 보면 0세부터 28세까지는 사실 소득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금액이 버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하고 뭐 모든 분들이 이 나이대에 경제적 안정기를 찾는 건 아니지만 41세 정도가 되면 연봉이 한 3,600 정도로 평균 연봉이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정도 되면 내가 소비를 하는 것보다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경제 황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60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그 이후로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때와 마찬가지로 적자인 시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인생 황금기에서 경제적으로 이제 좀 안정된 시기에서 만약에 가장의 부재가 생기게 되면은 그만큼의
위험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의 부재는 가정의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40세이신 분들, 꼭 40세가 아니라 40세 전후이신 분들은 사망보험에 대해서 좀 필수로 준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특히나 좀 미성년자의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망보험에 대해서는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보험금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모든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손해보험사 그리고 생명보험사, 이 두 회사에서도 사망보험금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사망의 원인을 구분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상해와 질병,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짓고 있고요. 보장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세 만기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해 사망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100세 만기로 상해 사망 1억 원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질병 사망을 또 추가적으로 따로 가입을 해야 돼서 최대 80세 만기, 내가 80세 이상 가입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는 준비를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80세가 되면, 만약에 70세, 60세로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면 이때가 되면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거는 다 소멸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반면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사망의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라는 광고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무조건 일반 사망, 여기에는 자살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어서 어떤 사망이든지 사망에 대해서는 1억 원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 만기가 없습니다. 만기가 없다라는 건 100세 이후, 만약에 110세, 120세까지 사시고 사망을 하셔도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 금액은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장 금액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로 준비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료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건 40세 남자 기준이에요. 40세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해 사망 1억 원, 100세 만기, 그리고 질병 사망 1억 원, 80세 만기 12만 4천 원. 물론 손해보험사가 다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저렴한 회사로 이렇게 특약을 구성했을 때에는 12만 4천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고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반 사망 1억 원으로 18만 9천 원, 한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사실상 이 정도면은 보험료가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기도 없고 구분을 짓지 않는, 사망에 대해 구분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은 생명보험사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금액도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망보장은 무조건 필요하고,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고, 나는 외벌이 가정이다, 그래서 사망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준비를 하고 싶은데 그런 보험이 없을까라고 한다면 정기보험이라는 걸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기보험은 말 그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사망보장에 대한 거를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만기를 4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납입을 하고 70세까지 보장을 받았을 때에는 5만 2천 원으로, 아까는 한 18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1억 원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데 5만 2천 원만 내면 특정 기간, 딱 70세까지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70세까지는 사실 지금 미성년자의 자녀분은 한 70세 정도, 본인의 나이가 그 정도 되었을 때는 자녀분들이 장성을 해서 뭐 취업을 하셨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직장을 구해서 이미 경제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금액들이 사망보험이 좀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간, 정말 필요한 시점에만 이 보험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점으로는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만기 시점, 70세가 만기인데 만기 시점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환급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환급금이 없다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환급금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품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지금 저해지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일반 표준형 종신보험보다는 저렴한 보험으로 나와 있는 이런 종신보험이 또 있습니다. 저해지는 말 그대로 해지 환급금이 적은 거예요. 무해지 같은 경우는 20년 납입을 했을 때 0원이에요. 1년째부터 20년째까지는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20년 납입이 끝나고 나면 100% 환급금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저해지 같은 경우는 약간이라도 해지 환급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의 환급금은 있어요. 그래서 20에서 한 30% 정도 해지 환급금이 있고 한 마찬가지로 20년 납입이 끝나고 나면 100%의 환급금이 발생이 되고 이 이후부터는 점점 환급금이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로 환급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목돈 마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일반 사망에 대해서 1억 원을 보장을 받으면 보험료는 18만 9천 원이에요. 20년 납입을 하고. 그 장점으로는 납입이 끝나고 나면 해지 환급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지 이후에는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내가 낸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환급률을 가지고 있을 때 해지를 해서 목돈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뭐 70세, 80세 이 시점에는 자녀분들이 성장을 해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사망보험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해지 환급금을 노후 자금으로 해지를 해서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점으로는 이 기간 동안 납입하시는 20년의 기간 동안은 해지 환급금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내가 낸 돈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아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거를 고려하시고 정말 내가 유지를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보험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라도 저해지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환급금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이 보험은 유리한 보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저렴하게 가입하는 세 번째 종신보험으로는 체감형 종신보험이 있어요. 체감형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점점 감소하는 형태의 종신보험입니다. 특정 기간에는 60세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약속된 1억 원을 지급을 해주고요. 61세에서 70세가 되면은 절반인 5천만 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71세에서 80세가 되면은 2,500으로 금액이 또 절반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80세 이후부터는 1,000만 원의 금액만 남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정기보험과 거의 비슷하게 저렴하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끝나진 않죠. 사망보장 기간이 뭐 70세, 80세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80세 이후가 되면 1,000만 원의 사망보험금, 아주 약간의 금액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저해지 환급금, 그리고 무해지 환급금, 보험처럼 납입 기간 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보험인지 아닌지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종신보험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체감형, 그리고 뭐 정기보험, 저해지 이런 보험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체감형 종신보험과 반대로 체증이 되는, 점점 늘어나는 형태의 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험들은 지금 보험료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망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보험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또 체증형이라든지 저해지 종신보험은 납입이 끝나고 나면 해지 환급금이 100% 이상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짧게 해서 저축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또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너무 이제 사망보험금을 받고 없어지는 게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낸 돈까지도 다 받는 그런 종신보험, 기납입 종신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종신보험이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선택하실 때에는 내가 저렴한 보험을 선택을 하실지 정말 사망보험으로서 필요한 이런 보험을 선택을 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전화연 전문가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사망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숫자 4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섭다고 피하기보다는 언젠가는 마주할 일이라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리미리 대비를 해본다면 혹시라도 나의 부재로 인한 이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전화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인생 살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추세환 전문가님 그리고 장성재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병력별 보험 가입 전략입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선 우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건강과 관련해서 최근 건강검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부터 가족력과 앓고 있는 지병을 꼼꼼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이 사실 이 확률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보장받을 가능성이 큰 부분부터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요즘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보기 힘들 정도로 보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죠.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내가 아는 설계사, 내가 아는 지인 설계사, 그리고 전화나 TV 광고 등 보험이라면 너무 쉽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다니다 보면 가입자의 나이, 경제 상황이나 병력,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가입자에게 맞는 정말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이 20살인데 어린이 보험이 아닌 일반 성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든지 일반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데 유병력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든지 담보의 한도나 금액은 적은데 적립 보험료를 많이 넣어서 보험료만 비싸진 보험 등 여러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의 병력이나 나이 등 상황에 맞지 않게 가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오늘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이 일괄 적용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만나봤을지 궁금합니다. 네, 29세 직장에 다니는 남성분이시고 21살 때 B형 간염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비활동성이라 병원에 다니거나 약을 따로 처방받아서 먹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B형 간염이 있다 보니 건강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더 하셨는데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한 것 같다며 간편보험으로만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봉도 동결되고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도 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에게 의뢰해 주신 분의 사례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먼저 살펴보면
A생명보험사의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이고 2018년도 3월 10일날 가입하셨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주계약인 사망진단금 5천만 원, CI 진단금 4천만 원, 그리고 실손의료비 특약이 들어있고 월 보험료는 113,166원이고 20년 납입인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CI 보험으로 사망 보장도 되고 건강에 대한 보장과 나중에는 연금 전환도 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망 보장은 사망 보장만을 위한 상품보다 비싸고 건강에 대한 보장은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있어 일반 건강보험에서 보장받는 것보다 보장받기 어려우며 암, 뇌혈관, 심장혈관 등 중대한 질병 및 수술 시 각각이 아닌 가장 먼저 진단받는 것 최초 1회만 보장되며 그렇게 해서 보장받을 시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장받은 만큼 사망보험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전환 시에는 그 시점 해지환급금으로 연금 재원이 발생하므로 연금액이 연금보험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어느 한 가지도 만족하기 어려우며 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B손해보험사의 다보장보험이고 2019년도 11월 10일 날 가입하셨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상해 사망 5천만 원, 뇌졸중 진단금 1천만 원, 뇌출혈 진단금 3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 3천만 원이고 월 보험료는 25,400원,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인데 이 보험은 뇌혈관, 심장혈관 보장을 추가로 가입하신 것 같은데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보장 범위가 협소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음 C손해보험사의 간편한 건강보험이고 2021년 7월 4일 날 가입하셨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 1천만 원씩 준비되어 있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는 각각 1,500만 원씩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질병상해 입원일당 각 2만 원, 질병상해 종수술비 각 500만 원씩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월 보험료는 21만 465원이고 20년 납입 100세 만기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보장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보험료는 월 21만 원으로 나이나 병력 등을 감안했을 때 보장에 비해 너무 비싸게 가입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살펴보면 가입자에게 아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망에 대한 비중이 크고 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기 어려운 부분과 보장 대비 보험료가 비싸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보험료와 불필요한 보험 처리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례에서 보듯이 가입자의 현 상황에 적합하다고 보기 힘든 상황과 보장에 비해 납입하는 보험료가 비싼 보험, 이렇게 가입자의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은 보험들의 해결 방안, 그리고 나이와 과거의 병력 등을 확인하여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보험을 준비해야 적합한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사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29살이라면 사실 사회 초년생인데 매달 35만 원 이상의 돈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그러면 적지는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그마저도 뭐 보장을 받는데 다소 까다로운 CI 보험이나 보장 범위가 너무 협소한 보험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2018년도에 가입한 A생명보험사의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은 특약으로 실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고 아직은 사망자금의 니즈가 없는 사망보장금액과 건강보험으로는 일반 건강보험보다 보장받기 어려운 CI 진단금으로 준비되어 있어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부분을 감액을 통해 보험료를 줄여드렸고요. B손해보험사의 다보장보험은 혈관 질병 관련 보장 범위가 협소하지만 혈관 관련 걱정되는 부분과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C손해보험사의 간편한 건강보험은 보장 대비 보험료가 많이 비싼 편인데 병력을 보니 B형 간염이지만 8년 전 진단받아 일반형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심지어 나이가 29세이다 보니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해 간편보험보다 좋은 보장 내용과 보험료도 훨씬 저렴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드린 해결책은 먼저 기존에 있던 A생명보험 변액 유니버설 CI 종신보험 아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든 주계약인 사망진단금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11만 3,166원이었던 보험료를 6만 5,166원으로 줄여드렸고요. 다음으로 준비해드린 상품은
D 손해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이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일반암 진단비 7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암수술 3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 3천만 원씩 준비해드렸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또한 각 3천만 원씩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병 상해 1호종 수술비 각 600만 원씩 준비해드렸고 질병 상해 수술비 각각 30만 원, 50만 원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는 16만 7,994원이고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전후를 비교해드리면 기존에 일반암 5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이었던 거를 일반암 7천만 원, 유사암 2천만 원으로 올려드렸고 뇌혈관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1천만 원, 뇌졸중 3천만 원, 뇌출혈 3천만 원이었던 거를 뇌혈관 질환 3천만 원, 뇌졸중 2천만 원, 뇌출혈 3천만 원으로 폭넓은 보장이 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위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장혈관 같은 경우는 허혈성 심장질환 1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4천만 원이었던 거를 허혈성 심장질환 3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3천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위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는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 수술비 각 1,500만 원이었던 거를 각각 3천만 원으로 준비해드렸고 질병 상해 1호중 수술비 각 500만 원이었던 거를 각 600만 원으로 올려드렸고 게다가 질병이나 상해로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이 되는 질병 수술비 30만 원과 상해 수술비 50만 원까지 준비해드리며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있던 종신보험 감액과 어린이보험 가입으로 보장은 훨씬 좋아지고 월 보험료도 9만 원이나 줄여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제시해주신 이 해결책 덕분에 이 당장 불필요한 이 사망보장의 보장 금액을 감액을 통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셨고요. 또 29살이라는 나이에 맞게 어린이보험을 통한 가성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 추가로 주의사항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입자의 나이와 병력 등 상황에 맞게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사례자의 경우 20대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10년 혹은 20년마다 갱신이 되는 상품보다 20년간 내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비갱신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보험료를 최소화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으실 경우는 20년이나 30년 이렇게 갱신 주기가 긴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보장 범위나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의 한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수술이나 입원 이력으로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유병약자 보험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지 설계사에게 충분히 설명 듣고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보험 가입을 할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나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보험인지 충분히 상담 후에 가입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 설계사, 지인이 아는 설계사 말고 보험 전문가에게 보험을 의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보험이 내가 가입하려는 의도와 목적에 적합한 보험인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좋은 보험이라는 건 누군가가 추천해서도 혹은 누군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아니라 본인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전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갱신, 비갱신 보험 준비 요령입니다.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도 본인의 상황과 보험 가입 목적에 맞아야 좋은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갱신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유리할 수 있는 전략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요즘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장 범위, 보험료, 보장기간, 갱신, 비갱신 등 여러 가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시청자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몇 가지는 빼놓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적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또 만나봐야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6세 남성분이 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암으로 가족력이 있으셨던 시청자님이셨고요. 모르는 사람, 즉 처음 보는 설계사분들을 못 믿겠다고 하셔서
보통 대부분 TV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가입하다가 어느 날 납입하는 보험료 금액을 계산해보고 조금 놀라셔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보셔야겠다고 생각하셔서 2년이 된 시청자님이셨습니다.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셨고요. 가족력이 있는 암과 다른 부분까지 보장을 가져가면서 보험료를 줄이고 싶어 하셨던 시청자님이셨습니다. 그럼 가입되어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생명보험사에서 통합보험 가입하셨고요.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유병자 암진단비 2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00만 원, 질병수술비 1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납입보험료로는 69,450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15년 납, 15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갱신형 보험을 준비하신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셔서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것 같아요. 보통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드셔도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하고 일반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보험이 아닌 꼭 일반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서 금액적으로 손해보지 않게 꼭 구상을 하셔야겠고요. 두 번째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요. L생명보험사에서 통합보험 가입하셨고요.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유병자 암진단비 1,000만 원 준비하셨습니다. 납입보험료로는 3만 원 납입하고 계셨고요. 10년 납, 1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보험이랑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보험보다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갱신 주기가 앞에 소개드린 보험보다 더 짧다라는 게 아쉽습니다. 갱신형 보험을 준비할 때는요. 최대 갱신 주기가 긴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오랫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 주기도 꼭 살펴보시고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겠고요. 다음 보험을 살펴보게 되면요. L생명보험사에서 통합보험도 가입하셨고요. 유병자 뇌출혈 진단비 3천만 원, 유병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천만 원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납입보험료를 살펴보게 되면 29,750원 납입하고 계셨고요. 10년 납, 1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사연에서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혈압과 고지혈은 혈관질병에 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뇌심장 쪽 진단비를 준비해 놓으신 것은 잘하셨는데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구성을 하셨다라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진단비 3천만 원이면은 굉장히 크게 진단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가입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협심증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전혀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뇌출혈도 뇌졸중도 보장이 되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까지 보장이 되는 화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심장과 뇌 쪽은 나중에 재수술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화혈성 심장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역시 또 10년 갱신이라는 문제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요. L생명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셨고요. 유병자 암진단비 3천만 원 준비하셨습니다. 납입보험료는 85,550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15년 납, 15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보험 역시 15년 갱신과 유병자 암보험으로 준비를 해놓으신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또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요. L생명보험사에서 또 준비를 하셨고요. 유병자 상해 질병 종수술비 각각 300만 원씩 준비를 하셨고요. 유병자 상해 질병 입원 일당 각각 5만 원씩 준비를 하셨습니다. 납입보험료로는 65,100원 납입하고 계셨고요. 10년 납, 1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물론 갱신형이라는 문제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입원 일당 물론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 일당 특약 자체는 비싼 특약입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살면서 생각보다 입원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입원 일당은 효율적으로 떨어지는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 맞지 않는 보험이었고요.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은요. M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셨고요. 유병자 뇌졸중 2천만 원, 엔대 수술비 300에서 30,
30에서 300만 원, 질병수술비 30만 원으로 가입을 하셨고요. 납입보험료로는 78,800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이 보험 역시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지만 갱신 주기는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갱신 주기는 잘 준비를 해놓으셨는데요. 뇌졸중 진단비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 특약까지 없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보험이 다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보장 범위 또한 좁게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빠르게 리모델링이 필요했던 시청자님이셨습니다. 네, 기존에 가입했던 사례와 문제점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가입했던 6개의 보험이 다 갱신형 보험이었다는 것도 눈에 띄고요. 또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도 간편보험으로 준비가 된 부분이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이분 저희가 어떻게 리모델링 도와드렸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생명보험사에서 암보험 준비해드렸고요. 보장 내용으로는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암수술비 300만 원 준비 도와드렸고요. 납입보험료로는 12만 1,100원으로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먼저 비갱신으로 암보험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신다고 하셨어도 암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비싼 유병자 암보험이 아닌 일반 암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유사암 진단비가 굉장히 소액으로 가입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까지 2천만 원으로 넉넉하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 기존에 없던 암수술비까지 구성을 해드리면서 암 쪽으로는 일반 보험으로 비갱신으로 탄탄하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와드린 보험 살펴보게 되면요. D손해보험사에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진단비 1천만 원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납입보험료로는 9만 1,110원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님께서 기존의 가중력 때문에 암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하셔서 추가적으로 갱신형 보험으로 암진단비 5천만 원에 유사암진단비 1천만 원까지 더 가입을 해드렸고요. 무엇보다 20년으로 긴 갱신형으로 보험을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일반 암보험이고 비갱신 암보험이랑 합쳐서 암진단비 1억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보험 살펴보게 되면요. M손해보험사에서 준비 도와드렸고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1천만 원씩 준비 도와드렸고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각각 1,500만 원씩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또 질병수술비 30만 원, 상해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엔대수술비까지 구성을 도와드렸고요. 납입보험료로는 95,250원으로 구성해드렸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구성해드렸습니다. 기존에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되기 때문에 매회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까지 각각 넉넉하게 1,500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상해 질병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해드리면서 짜임새 있게 구성을 도와드렸고요. 암보험이랑 건강보험,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까지 구성을 해드리면서 종합보험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내용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암 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리모델링 전에는 일반암 진단비 6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6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전부 다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암 진단비를 일반암 진단비 1억,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뇌 쪽을 살펴보게 되면은 뇌출혈 진단비 3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갱신형으로 준비되어 있었고요. 리모델링 후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 1,500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리면서 물론 뭐 진단비 금액만 보면 좀 더 금액은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 보장 범위를 더 넓혀드렸기 때문에 좀 더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을 해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심장 쪽도 살펴보게 되면 급성심근경색 기존에 3천만 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리모델링 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500만 원으로 총 2,500 구성을 해드리면서 심장도 물론 진단비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까지 구성을 해드리고 보장 범위도 좀 더 넓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술비는 비슷하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비갱신으로.
그리고 이번 일당은 아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빼드렸습니다. 그리고 납입 보험료를 살펴보게 되면은 358,650원에서 307,460원으로 구성을 해드리면서 시청자님께서 기존에 원했던 암 쪽과 그리고 또 보험료까지 줄여드리면서 시청자님한테 맞는 종합보험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리모델링 덕분에 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죠. 가족력이 있었던 이 암에 있어서도 보장금액이 훨씬 더 넓어졌고요. 그 밖에 뭐 비갱신과 갱신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보장들도 훨씬 더 탄탄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험은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좋은 보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건 유지를 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갱신형으로만 준비를 하신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보험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료가 많이 오를 겁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력이 떨어질 때 보험료는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은 나중에 정말 보험이 필요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갱신 보험은 꼭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라든지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갱신형으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되 갱신 주기가 20년 또는 30년으로 긴 걸 준비를 하셔서 다음번 갱신될 때는 갱신을 하지 말고 비갱신 보험만 가지고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갱신형 보험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나에게 맞게끔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저렴하다고 없는 것보단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다 보면 어느새 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죠. 보험에 가입을 하려는 목적과 의도에 맞춰서 가입을 하고요.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다라고 한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전략을 수정해보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치통만큼이나 무서운 게 치아 치료비잖아요. 이 치아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치아 보험은 치과 치료를 위한 구강 검진, 충치, 스케일링, 레진 등 치료 빈도가 높은 보전 치료와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 목돈 들어가는 보철 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금은 괜찮다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중엔 상상하기도 어려운 치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나이에 따라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치아보험은 간단한 충치 치료부터 보철 치료까지 보장해주기에 보장 내역과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평균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30대 기준으로 이하면 충치 치료 위주로 30대 이상이라면 보철 치료를 꼭 넣어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세부적으로는 가입자의 치아 건강 상태에 맞게 보장 내역을 선택하여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책 기간 그리고 감액 기간을 확인해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로 치료 내용에 따라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을 두고 있고 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미만은 약정한 보험금 중 50%만 보장하는 감액 기간을 두고 있으니 여러 회사의 여러 상품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치아 보험도 연령에 맞게 또 다른 전략들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궁금증은요, 이 갱신형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 보면 좋을까요? 네, 갱신형 보험을 준비할 때는 먼저 비갱신 보험으로 새만기 보험으로 보장 범위, 보장 기간, 보험료까지 잘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래도 혹시 모를 위험에 서브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갱신형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갱신 주기가 긴 보험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보험료가 변동 없이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갱신형 주기가 2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70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 100세 만기보다는 그래도 보험료가 조금 저렴한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준비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갱신형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담 후 전략적으로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이 갱신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갱신 주기를 길게 잡는 것도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왜 이 운전자 보험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총 20만 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에 550건 이상이라는 엄청난 수치로 교통사고는 지금도 주변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장 대상에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서 운전자가 상대에게 준 피해를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장합니다. 만일 시청자님이 운전을 하다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고 이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이때 발생하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 형사합의 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한 보장 내역이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 있기에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에 대한 꿀팁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궁금증은요. 갱신형으로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갱신형으로 준비해야 하는 보험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교통법이 바뀌게 된다면 운전자 보험 담보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법이 바뀔 때마다 운전자 보험도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갱신형으로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간혹 비갱신으로 준비하시고 교통법이 개정되어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보험에는 최소 보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최소 보험료를 맞추다 보면은 결국 1만 원대에 구성을 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을 3만 원 그리고 4만 원까지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약 추가보다는 새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갱신 주기를 짧게 준비하셔서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준비하시는 것도 유리하겠습니다.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으실 때 다시 가입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갱신 주기가 짧게 준비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간병인 지원 일단 같은 경우는 특약 같은 경우는 갱신형 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보험은 또 갱신 주기가 긴 보험을 선택을 하셔야겠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갱신형 보험을 잘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저희 전문가들 상담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계속해서 변화하다 보니까 이 운전자 보험이나 또 평생 유지할 수 없는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보험으로 전략을 구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을 봤는데요.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